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아름다운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유정 배우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극 중에서 작 중에서 백현진이라는 인물이랑 이제 운호라는 인물 중에 운호를 사랑하게 되는데 혹시 친구가 연두가 현진이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운호를 현진이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운호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혹시 현진이가 아닌 운호를 좋아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보라는 사랑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였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운호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라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도와의 관계였고 이제 우정, 친구들과의 관계, 우정, 뭐 조또랑 마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그런 걸로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뭐 딱히 연두가 현진을 좋아해서 내가 현진을 멀리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애초부터 남자친구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연두 덕분에 이제 현진과도 가까워졌고 은호와도 가까워졌잖아요. 현진은 정말 보라가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두의 관심을 내 관심처럼 생각해서 대리로 이제 관찰해 준 거고 은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로 연두처럼 동성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편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점점 그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어머님? 아, 다시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는 연두와 보라.